네, 안녕하세요. 오복다육입니다. 오늘은 꽃단분이 대량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꽃단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꽃단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지식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장님을 찾아뵙고 이 꽃단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요 많은 아이들을 한번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꽃단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화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흙을 이제 옆에 발리는 이런 유약 이런 것들을 조금 포기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뿌리 활착에 아주 특별하게 특화된 그런 흙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꽃단분에 이제 식재를 해서 키우신 분들은 뭐 뿌리가 상태가 좋다든지 내지는 뭐 숨을 쉰다든지 네, 그렇게 얘기들이 많은 그런 화분이죠. 뭐 예전부터 꾸준하게 인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저희한테 이제 운 좋게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빠르게 영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꽃단분 콩분에 가까운 미니분이죠. 네, 지금 색상은 이렇게 겉에가 좀 까뭇까뭇한 색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랗게 나와 있는 화분과 기본적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화분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이즈는 외경은 현재 6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7cm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복주머니 화분이라고도 불리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수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에 대한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꽃이 세 개가 달려 있고 확실히 이 미니분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갖고 있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보라색과 또 큰 꽃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렇게 꽃잎 입장들도 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가지고 절대 질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배경 자체가 하얗다 보니까 식재를 하셔도 고급적인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주물럭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맛이 느껴지는 네, 이런 화분들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외경으로는 현재 17.5cm 나오고요. 높이는 12.5cm 나옵니다. 금액은 현재 44,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어와서 이제 시그니처 화분이죠. 똑같이 지금 이렇게 주물럭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은 다양하게 많이 있고 뭐 창을 심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국립들을 심으셔도 굉장히 이쁜 화분입니다. 먼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경은 현재 11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대략 9cm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되어 있는 거는 예, 제작을 하시면서 뭐 모래 같은 거를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효과들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요 뒤로는 이제 창을 심기에는 정말 좋은 창분입니다. 네, 한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외경은 현재 15cm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는 10cm 나옵니다. 네, 이 아이는 금액이 28,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화분이죠. 특히 이제 키핑장이나 좀 크게 키우시는 분들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 화분입니다. 네, 사각 형태의 화분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약이 많이 발려있지 않기 때문에 물구멍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경은 현재 12.5cm 나오고요. 높이는 12cm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은 현재 28,000원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심으셔도 네, 나중에 여기서 식재를 하셨다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작은 아이들을 옮겨 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화분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작은 사이즈의 화분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바탕이 거뭇거뭇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탕이 좀 이제 파란 색깔로 나타나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외경은 9cm 나오고요. 높이는 8cm 나옵니다. 지금 색감은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저한테 주문을 해주실 때 이 복주머니 화분의 배경은 어떤 색깔로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되어 있는 화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꽃단분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생각 외로 지금 꽃단분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모델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뭐 다가오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귀경길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설 연휴도 계속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틈틈이 이제 뭐 화분이든 식물이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있어서 아마 좀 다육이 판매는 조금 더 이제 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